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기능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 등기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등기, 왜 등기상을 기록하는 게 등기니까 그런 내용 참고로만 보시고, 자,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과 문제점 이 부분을 간단하게 검토하고 1장에서 등기 유효요건을 중심으로 이번에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등기 제도의 특징,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겠는데, 이 등기법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민법 제186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자, 부동산 등기법은 출발점이 민법 제186조다. 이 186조가 뭐예요? 법률 행위로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 다 출발점이 이제 요 민법을 전제로 해서 등기법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형적인 계약을 생각해 봅시다. 자, 부동산을 사고 판다 했을 때, 자, 우리 민법상을 요 매도인 이렇게 표현했었죠. 매도인. 그다음에 이 사람은 매수인. 이런 매매를 전제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는데 매매, 유상계약의 전형인 매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건 민법상 채권적 법률행위, 채권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행을 할 겁니다. 이행, 이행.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진행되죠. 이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은 자기 의무를 다한 거예요. 즉 이행이 다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이 다 끝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하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했다. 그래서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이걸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법률 행위가 있게 되면, 자, 민법 제186조가 이렇게 표현한 것,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이런 물권이죠. 이런 물권의 물권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이 있으면 이것을 등기를 해야 그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건 민법 시간 다 배우는 거. 이 법률행위 파트. 여기서 뭐 법률행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청약의 의사표시나 승낙의 의사표시 이런 민법 총칙에서 배울 것이고,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채권법을 배울 것이고, 소유권이라든가 이 각종의 물권은 물권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서 이 법률행위로 인한 이런 물권, 소유권 같은 대표적인 거, 이것이 득실 변경. 즉 매수인은 취득한 거예요. 매도인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변동이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 공시방법인 등기를 구비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자, 공시방법인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뭐가 생긴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하는 과정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라. 부동산 등기법 이러한 절차가 등기다. 그래서 이 등기법의 출발점은 민법 186조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기란 이렇게 민법에 따라 정해진 법률에 다 맞춰졌다면, 즉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다 했다면 공시방법인 등기를 갖춰 놔야 된다.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면 부동산 등기란 무엇이냐. 첫째, 이 등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등기소에서. 누가 합니까? 등기관이. 어디 합니까? 등기부에. 무엇을? 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 즉 등기사항을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 즉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 얘기. 그럼 특별히 이 등기와 관련된 개념 관련해서 문제 낼 건 없고요. 자, 등기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볼 때, 우리나라 등기 특징. 자, 먼저 등기를 하려면, 자, 여기서 요 자체 여기까지는 민법에 따라 법률행위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려면 절차가 이제 어디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등기소가 등장해요. 요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이 말단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즉 법원이 제일 말단 기관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란 명칭을 가진 곳도 있고 지방 법원의 등기과나 지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 그런
대부분 이제 등기소가 설치된 곳은 이제 등기소라는 명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등기과 이런 곳들도 많이 등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등법원엔 등기과가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과 있지만 대법원의 등기과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진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 등기하는 예규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등기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등기는 이렇게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곳이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등기과 이곳이 등기사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먼저 이 등기소에 누가 있다? 등기관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등기부. 이 등기부는 지금 현재는 다 전산등기부예요.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야만 해줘요. 즉 등기소에서 등기를 시작하려면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즉 이렇게 당사자들이 여기까지 사적자치의 영역인데 계약을 하고 않고는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럼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누구냐? 본인들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비로소 등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첫째 이 등기부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등기부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물적 편성주의라고 했을 때 물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자 부동산을 의미해. 이것은 부동산. 따라서 등기부를 만들려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를 만든다. 이 얘기는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즉 일필 토지나 한동의 건물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 일부동산 일등기부의 원칙.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 놔라. 그래서 우리는 요 등기부 편성 입법 태도가 이렇게 인적 편성주의도 있고 인적 편성주의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자 이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거예요. 일 소유자마다 일 등기부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대적 편성주의도 있지만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대로 어떤 서류를 편찰한 이런 제도를 말하는 건데 이건 일명 리코딩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입법주의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걸 취하지 않고 전부 다 어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 다만 이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되 즉 인적 편성이나 연대적 편성법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물적 편성주의에 대한 예외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는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 원칙이 이게 구분 건물에 가면 자 구분 건물에 가면 약간 변형돼서 어떻게 나타나냐 구분 건물은 일동에 속하는 전부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 기록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 기록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일부동산 일등기를 예외냐라고 물어봤을 때 형식상 외형상으로 보면 일부동산 일등기를 예외처럼 보이더라.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모두 등기 기록을 다 갖춰놓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라 일부동산 일등기 원칙을 이걸 관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만 알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부동산 일등기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등기 기록의 개념은 뭐냐? 일등기 기록은 이것은 자 전에 등기부 양식 설명했지만 표제부하고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이걸 한 세트로 해서 이걸 일등기 기록으로 합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뭘 만든다? 여긴 부동산 표시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부동산이 물적 현황을 보려면 등기부 어디 보면 된다? 표제부를 보면 된다. 이 표제부는 기초가 뭐냐? 대장을 근거로 작성한 거예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렇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요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요 표제부를 만드는 거예요. 즉 사실관계의 근거는 대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대장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면 표제부에 이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음으로써 갑구나 을구 이 두 가지는 권리를 기록한다. 부동산 표시나 권리 권리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갑구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기록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누구인가 보려면 등기부 갑구를 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있는지 저당권자가 있는지 이런 거 보려면 을구를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기본적인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 갑부, 을굴 다 만들어도 되지만 자 부동산 표시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부동산이 있으면 소유자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이렇게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없다면 을굴은 안 만들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제부가 을과 다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으면 을굴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유형, 즉 부동산 표시인 표제부는 있는데 갑구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 자, 을구는 있을 수 없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부 다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설정해 주는 겁니다. 소유자 표시가 없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등기부는 원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즉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에 가면 자 토지나 일반 건물에선 이런 등기부 즉 토지 표제부만 있고 갑굴과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유형이 등장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구분 건물에 가면 구분 건물에 가면 이렇게 표제부만 존재한 등기부가 나와.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는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도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실이나 뭐 노인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형적인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만 있을 수가 있어.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 뭐라고 하냐. 요 표제부 사실이 등기 요 사실이 등기를 이것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한다. 독립된 등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도 존재할 수 있다. 어디서? 구분 건물에서만. 일반 토지 건물에는 없어. 그러니까 일반 건물에서 또 토지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했다. 그럼 표제부가 없어져. 저기 갑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 표제부만 남는데 그러면 일반 일반 토지나 건물에서는 등기부 양식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일반 토지나 건물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서 갑부가 없어지면 표제부만 남는데 그러면 등기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폐쇄합니다. 그러나 구분 건물에 가면 표제부만 있는 이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 사실등기가 독립된 등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구분건물 어떤 예? 규약상 공용부분 이걸 기억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적 형성지를 취하겠다. 이거 형성분석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청 단계의 특징을 보자.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등기 신청하는 우리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신청 중에서 공동신청 이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원칙 자 여기서 공동이라는 말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까 예를 매매를 들었다면 매수인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등기 권리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 자 민법상은 매수인 했지만 등기법은 이런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하고 민법상을 매도인 했지만 등기법상 이런 사람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당해 등기 실행함으로써 등기부 기록 형식으로 봤을 때 권리를 취득하는 걸로 나타난 사람과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손해보거나 권리를 상실한 사람으로 나타난 자 이런 사람이 함께 신청해라. 이걸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의무자 즉 등기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이 진정성이란 의무자의 진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청 단계에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신청은 이건 예외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단독신청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냐면 성질상 의무자 없는 경우도 있고 언제 소유권 보존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 같은 경우 또 법률의 특별 규정에 있어서 단독 신청의 경우도 있고 진정성이 보장돼서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신청 원칙으로 하고 단독 신청을 예외로 하며 또 신청 방법을 놓고 보면 이렇게 직접 등이 찾아가는 걸 방문 신청이라고 이제
직접 찾아가라. 즉 등교 직접 출석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것을 전자신청법. 이걸 병렬적으로 규정해서 직접 찾아가든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위한 여기 의안 신청을 전자신청을 규정합니다. 이걸 병렬적으로 규정해서 선택의 문제가 있는 여측의 의미를 하고 신청백 공동신청을 건축하며 다음 신청과 전자신청 병렬적으로 규정해서 선택의 문제그 다음에 신청하면 이 등교하는 신청된 내용을 어떻게 따져본다. 심사라는 심사라는 게 특징은 뭐다. 심사할 때는 어떻게 심사하느냐. 심사라는 게 특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심사는 중사라고 합니다. 첫째,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다. 이걸 일명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는 절차상 하자만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 그래서 이 특징은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속하다. 근데 실질적 심사 중에서 취하게 되는 것은 절차적 적법성이 그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실질적 적법성까지 모두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등기 진정성은 보장, 부실 등기를 막을 수 있다. 등기관이 실질적 적법성을 다 심사하다. 근데 단점은 절차 지연된다. 시간이 걸린다. 형식적 심사 중 취하면 신속성은 좋지만 어떻게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부실 등기나 호의 등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등기법도 지적과 달리 지적은 우리 5대 이념 중 국공행 실질이라고 했지 실질적 심사 중 취한다 했죠. 근데 등기에 오면 즉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 중도 많아. 즉 절차상 하자만 없고 서류상 하자만 없고 무조건 등기해줘요. 그래서 신속성을 담보하면서 이렇게 진정성을 위해서는 요건을 의무자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의무자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 유치한다. 이걸 꼭 알아둬야 되고 다만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종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 건물에 대해서 요건 심사할 때 사실 조사권 요것이 있었는데 요것을 폐지함으로써 지금은 등기관은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형식적 심사중도 가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폐지했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하게 되면 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된다면 이 등기가 됐다는 건 뭐냐 등기부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게 되면 어떤 효율이 생깁니다. 그럼 요 기록과 관련해서는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 우리 등기법 규정을 이번에 이렇게 6조 1항 접수 시기하고 6조 2항의 등기 효력 발생 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는 언제 접수된 거로 보느냐. 왜냐하면 전자신청기도 때문에 접수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 접수된 거로 본다라고 간주 규정을 두고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등기를 다 마치면 바로 접수한 때 요 접수한 때 이때 즉 저장된 때 요건 등기 다 끝내면 접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접수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 일자가 권리 변동 일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무슨 효력이 생기느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더라. 그럼 이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우리 법 체계를 우리가 대륙법 체계라고 해요. 대륙법은 독일과 프랑스 법 태도를 말하는 건데 이 대륙이냐 이것은 유럽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법 체계는 대륙법과 영미법, 영국법, 미국 판례법과 나눠지는데 이 대륙법 국가에서 독일법 계통과 국법주의하고 프랑스법주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일법과 프랑스법이 대립이 있는데 자 독일법, 독일법의 태도는 자, 이건 성문법 국가다. 자 독일법은 자 어떤 태도냐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는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권에 자 이렇게
물권 행위를 하면 요 물권 행위까지 맞추면 요까지 갖추면 자 독일 사람들은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물권 변동이 안 되고 누구든지 외부에서 자 물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수단 즉 공시 방법을 구비해야 됩니다. 등기라는 공시 방법 이러면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효력 발생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똑같아. 당사자 간 제3자 간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딱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떠냐? 얘들은 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굳이 공시 방법이 없어도 물권 변동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다만 이 물권 변동은 자기들끼리만 그래. 당사자 간에만.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요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등기를 안느냐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등기를 합니다. 여기도. 그러면 여기서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얘들은 효력 발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물권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3자 당사자 이의 제3자한테 주장한다는 대항한다는 얘기. 이런 변동관계를 주장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즉 당사자 간에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겼지만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자기들도 등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 태도가 있는데 이러한 독일법 계통을 요 등기까지를 물권 변동에 대한 성립 요건이다 해서 이걸 성립 요건주의 그리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형식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랑스 법 계통은 자 자기들이 의사의 합치 물권 변동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겠다 이 의사주의라고 그러고 등기는 제3자 대항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대항 요건주의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두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먼저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일본이 제일 먼저 개항하고 나서 프랑스 민법을 모방해다 자기네 민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프랑스 민법 태도를 취합니다. 일제 시대에는 이러한 프랑스 법 태도인 이러한 대항 요건주의가 조선에 의용됐었고 해방되고 나니까 우리는 일본 한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독일 방식을 채택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국은 현재 독일 민법을 개수해다가 우리 민법을 만들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 체계는 이 독일 민법을 개수해다가 우리 민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이렇게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건 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만 가지면 안 되고 공시방법인 등일 구비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 관련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런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이걸 취하고 있고 의사주의나 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주는가 문제예요.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 다섯 번째는 이제 등기를 이걸 신뢰 믿고 거래했을 때 이 신뢰를 보호를 해주느냐 이 문제는 공신력 문제라고 해요. 공신력 자 공신력 문제는 이것은 크게 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요 공시의 원칙이란 말과 표리 관계에 있는 공신의 원칙 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공시 자 공개 표시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즉 물권 변동이 있을 때는 자 어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모두 다 공시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로서 채택하고 있고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시 방법을 믿고 신뢰하고 믿고 거래했을 때 이걸 보호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에 대해서는 자 이건 약간 달라져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 체계는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채택해서 무권리자로부터 즉시 동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즉 동산의 선의 취득 제도가 우리 민법에 도입되어 있어요. 249조 이하에 보면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걸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지금 독일 제도를 수입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 등교할 때 등교는 어떻게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밖에 안 해. 그럼 만약에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등기해줘야 돼요. 등기관은. 그러면 만약 A 소유 부동산을 B라는 사람이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렸다. 그러면 이 등기를 믿고 누군가 거래했어. 그러면 등기를 신뢰하고 제3자와 거래했다면 이때 문제는 이거 신뢰하고 거래해서 무조건 보호해주면 얘는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 권리자 있고 거래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의 거래 안전, 신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법익이고 진정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한 법익인데 여기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입법자 입법 태도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법익을 형량해서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A라는 진정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 중에서 둘 다 보호를 해줘야 돼. 진정 소유자도 보호하고 거래 상대방도 보호해주는데 둘 다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을 보호하면 상대방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게 더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자, 등기를 믿고 국가에서 관련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무조건 보호해주면 좋죠. 거래 안전이 보장되니까. 근데 누가 문제인다? 진정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버려. 알았어요? 근데 진정 소유자를 보호해주면 또 문제 뭐야? 거래 상대방이 희생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는 법익을 형량해보라.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따져봤을 때 진정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고 났더니 아파트가 없어졌어. 부동산이 없어서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 거래했는데 가끔가다 사기꾼을 만났어.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잘못 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게 흔히 빈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 보호하려니까 누구를 희생한다? 거래 상대방. 여기를 희생해야 되겠어. 희생을 하니까 이 신뢰를 보호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공신력이 부정된다. 알았어요?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다. 얼마큼 부정하느냐? 그냥 100%다. 이 얘기는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외가. 자, 공신력 부정에 예외가 없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예외가 없어. 그럼 공신력 부정에 예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법을 보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등기법 과정과 민법 결합해서 살펴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외관, 즉 소유자가 아니면도 불구하고 소유자 같은 외관을 만드는 건 100% 우위조에서 하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등기관이 심사를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한다고 하지만 본인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서류를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외관이 작출되는 것은 나타난 것은 진정 소유자가 여기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진정 소유자가 실제 팔지 않으면서 우리 판 것처럼 하자. 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등기를 하는 건 간단합니다. 서로 합의만 하면 등기해줘요. 그럼 등기해주면 얘는 실제 소유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인 것처럼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나 이런 법률 조문을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서로 짜고 통정 허위 피해했으면 법률에 의해서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이런 등기도 무효의 등기다. 그러면 이걸 믿고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단 말이야. 서로 짜고 넘겨놓고 팔아먹으면 이거 무효인데 하면 이 사람 낭패를 보잖아요. 그리고 찾아가 버리면 그럼 거래사 사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제2항에 이런 조문을 많이 두고 있어요. 자, 이 통정없이 무효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 여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이해관계면 제3자, 즉 선의 제3자, 이 사람이 선의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조문을 많이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의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민법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악의라는 것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이 내용을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알았다면 즉 모르는 선의와 악의 알았을 경우 나눠서 선의자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알았다면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데 선의자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조문을 만들어서 자 진정수자 자기 소유권을 이 사람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규정이 뭐냐.
자,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제3자 보호되는데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냐? 예외 없다 했잖아. 예외 없다 했어.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만들었을 뿐이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만약 공신력 부정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바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선입취득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선입취득제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요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11페이지에 공신력 부정 요 부분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3자 보호규정은 여러분들 12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죠. 각종 이런 제3자 보호규정은 거래 안전 즉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은 바로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 책임 규정 즉 자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이 국가가 이걸 물어주겠느냐 국가배상 책임 이것은 자 민법 750조에 대해서 즉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배상법 즉 이건 부동산 등기법에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지만 국가배상법에 가면 국가배상법에 가면 이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이런 규정을 했는데 등기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국가는 누구를 통해서 행동하느냐 공무원을 통해서 행동하는데 여기 등기관도 당연히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이 상대방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것은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은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물론 입증은 청구한 사람이 제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상대방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 여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자 이렇게 손해를 입은 국민은 원래 가해자 상대로 청구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배상 능력이 없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니까 누굴 상대로 청구하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국가가 여기서 배상해 주겠다. 이게 바로 국가배상 책임주. 그리고 첫째 배상을 해주고 나서 두 번째 이 공무원에게 사후에 공무원 행위를 살펴봤더니 고의로 그랬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부상권 행사에서 도로 물어내게 하겠다.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도 자 등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등기를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건이 충족되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왜? 등기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국가배상 책임주의도 채택되는데 이건 등기법 규정인 건 아니고 국가배상법상 규정이라는 것과 먼저 배상해주고 고의나 중과 있으면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페이지에 가면 등기부 대장의 이원화 문제 이것은 특징이자 문제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공시방법 이원화 됐다 했을 때 지적에서 얘기했지만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어요. 대장. 이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느냐? 여기 등기부가 있다는 이렇게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 나눠져서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공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시방법이. 두 번씩 행정부 소속의 소관청에 가면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 가면 이렇게 등기부라는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 하나의 객체인 부동산이 존재할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용이 여기 대장에 한번 등록된다. 선등록이라고 등록이고 후에 등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먼저 등록하고 등기 표지에도 사실관계와 갑골구의 권리관계를 등기한다. 이렇게 두 번씩 공시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요게 대해서 양자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을 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장부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게 불일치 모순 저촉될 수 있다. 이것을 문제점이자 특징이 이원화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또 뭐다? 문제점. 어떻게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 이때 사실관계는 뭐라고 했어?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판단한다 했죠. 요거를 이제 공시방법 이원화. 여기든 예외 없어. 공시방법 이원화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장과 등기 나눠져 있어. 만약 토지를 처음 취득했다. 그 지역에서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역 공무원이 토지대장을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등기법에 가면 65조 소유권 보존등기 최초 신청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대장과 등급 만들어져서 같이 이렇게 공시하는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씩 만들어 있단 말이에요. 건물도 건물 신축하면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보호 등기 신청하면 등기만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하고 있다. 여기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등기부에 가보니까 여기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또 따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민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다 보니까 등기부도 역시 토지 등기기록,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가 나눠 있다는 것, 이것도 문제점이지만 이렇게 하면 뭐냐? 법률관계 복잡하다는 거예요. 즉 건물 하나 샀더니 등기를 두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토지도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론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화. 이론화. 이론화라는 건 하나로 만들어졌다. 이건 어디 가느냐 하면 구분 건물에 가면 이 구분 건물은 아파트 같은 데는 토지 건물 일체를 취급해요. 즉 이렇게 우리 1동을 구분한 요 하나하나의 구분 건물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이 구분 건물에 가면 이 건물과 원래는 이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이게 구분한 건물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버려. 일체로. 일체라는 것은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놨다. 묶어놨다. 불처분이 안 되도록. 그래서 토지 건물 일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 건물 제가 여기 바늘 같은 존재 이걸 이 토지를 실 이걸 이제 대지 사용권인데 건물과 일체가 된 이 토지에 대한 권리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일체로 취급해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 움직임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대지권 따라가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이 일체가 된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쳐서 토지 건물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구분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이 등기부 이원화 문제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해소돼서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건물도 아파트도 철거하면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지권이라는 것도 구분 건물이 있을 때 문제지 구분 건물이 철거되거나 건물이 없어지면 원래로 돌아가서 또 토지 건물 별도로 또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시 방법 이원화라는 것은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 나눠져서 공시한다는 것이고 여긴 예외가 없어. 근데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도 나눠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건물에 가면 하나의 등기부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의 12페이지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문제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 이원화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